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바로 짜잔! 시카 하나로 부족하다고 해서 시카와 콜라겐이 만났다는 이 팩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제가 최근에 진짜 트러블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사실 원래 얼굴에 트러블이 잘안 나기도 하고 평상시에 제가 유분기가 많은 편도 아니어서 약간 이런 피지들이 분비가 많이 되지도 않는데 진짜 가끔씩 이렇게 나거나 하면 티가 너무 많이 나요. 화장을 할 때도 컨실러로 잘 가려주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주로 요런 제품들을 딱 이렇게 단기간으로 엄청 많이 써보거든요. 그래서 바로 요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이 시카는 되게 진정 성분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시카하고 콜라겐이 만났다고 해서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무슨 제품인가? 이렇게 딱 했었는데 이게 시카하고 콜라겐이 서로 이렇게 딱 만나게 되면 그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서 훨씬 더 진정 효과가 좋다고 해요. 덤플 추출물이 상처 치유에 효과적인데 이 덤플 추출물들이 콜라겐 합성을 유도시켜 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덤플 추출물하고 콜라겐하고 같이 이렇게 만났었을 때 그게 조금 더 치유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죠. 피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콜라겐이 부족하면은 피부 자체 장벽이 무너지기 때문에 외부 자극을 받았었을 때 피부가 쉽게 망가지는데요. 1차적으로 진정도 시켜줘야 되고 2차적으로 재생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거를 이팩 하나로 전부 다 해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딱 이제 여기 봤었을 때도 시작을 했었을 때 흡수 중 하면은 이런 느낌의 초록색이 나오고요. 자세히 딱 보면 여기 보면 되게 투명한 빛으로 돼요. 40분 후 흡수 완료. 그래서 이게 40분이 되면서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흡수가 완료되는데 제가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도 했고 제품의 이 케이스? 이 패키지? 이게 되게 독특해가지고 제가 여러모로 좀 많이 알아보기는 했었거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100% 직수입 제품으로 500달톤의 초저분자 콜라겐이 들어가 있다고 하고 피부 진정 테스트하고 당연히 여드름성 피부한테 적합한지 테스트도 완료가 끝났고 여기 보면은 3년 연속 콜라겐 화장품 1위 거기에다가 기능성 화장품이라든지 콜라겐 화장품으로 각각 1위를 한 번씩 다 차지한 제품이기 때문에 믿고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시카 콜라겐 마스크팩 같은 경우에는 단일회 사용만으로도 99.37%나 피부 자국이 감소된다고 해서 저도 이번에 사용을 해보고 얼마나 내 트러블이 좀 자극이 많이 감소가 됐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 거고 사용한 지 4주 만에 좀 과다 분비됐던 그런 피지량도 많이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일 뿐더러 개선된 좀 여드름 수라든지 그런 것들도 임상 테스트가 이미 끝났다고 해요. 임상 시험 결과에서 모두 다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고 하니까 저도 오늘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게 될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제품은 이렇게 이한 팩에 총 8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넉넉하게 사용도 가능하고 보통 일주일에 한번 정도씩 사용을 하거나 피부가 많이 진정이 필요하다든지 좀 과한 피지가 분비된다든지 피부 타입에 맞춰서 뭐 2, 3일에 한번 정도라든지 사용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진정 효과가 메인인 제품이다 보니까 자극적이지 않아서 자주 사용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안될것 같거든요. 그러면 제가 40분 정도 이 제품을 써보고 다시 한번 후기를 알려드릴게요. 짜잔! 제품이 총 8개가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 제품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매끈한 면 말고 살짝 울퉁불퉁한 벌집 면을 얼굴에다가 올리면 된다고 해요. 이렇게 제가 제일 처음에 붙였을 때보다 완전 투명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떼주시면 돼요. 이 제품을 사용하고 나면 얼굴이 전체적으로 좀 하얘지는 느낌도 나고 이 상태에서 그냥 자게 되면 얼굴이 되게 건조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다 끝나고 나서 꼭 충분히 크림을 발라주는 게 중요하고 끝나고 나서 얼굴에 굉장히 쿨링감이 강하거든요. 이 쿨링감이 진정 효과에도 효과가 좋고 아까 확실히 붉었던 부분들이 많이 가라앉기는 했어요.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확실히 마스크팩 붙이기 전보다 엄청 줄어들긴 했거든요. 사용 직후에도 이 정도로 효과가 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에 두번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충분히 효과를 많이 볼것 같아요.